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말씀 시리즈,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고 그리고 그 삶은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황과 말씀. 우리는 말씀이라는 절대성과 우리들의 삶이라는 현실성 그 두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세계는 서로 움직이는 변수와 같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추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짝이 맞아서 무조건 이거에는 이거 무조건 이거에는 이거 그것도 틀립니다. 그렇죠? 말씀의 절대성이 어떻게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부합하느냐, 이것이 비밀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두 세계, 저희는 두 세계의 승리자가 되자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영적 세계, 말씀의 세계에서 늘 죄송하고 그리고 늘 부끄럽고 늘 못 미치는 패배자. 말씀을 주신 뜻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람 기죽이고 그리고 영원히 못 미칠 표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 모두를 싸잡아 죄인 만들려고. 그렇다면 그건 진리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우리를 저주와 정죄로 몰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로 몰고 가는, 그 값은 결국은 죽음이 되고 마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그리고 선, 그 다음에 가장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의식 속에, 우리를 형벌에다가 가두는 게 죄지. 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저주스럽고 우리를 가장 절망적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그 소재가 나쁜 게 좋겠어요? 좋은 게 좋겠어요? 여러분, 저녁 식사하시고 약간 좀 안 들어오세요? 네? 이해가 약간 안 돌아가시죠?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면, 네? 오늘 또 이충만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모델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충만 목사님을 제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면 다니면서 막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예, 이분에게 굉장히 높은 표준을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맡겨서 이 사람이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무조건 제가 나쁘다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예, 저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교회를 구원하실 리가 오셨다고 예,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못하는데 예,
우리 기대보다 영 아닌데 이렇게 된다면, 예, 제가 만약에 이 목사님을 악의적으로 낮추려고 했다면 그 작전이 훨씬 좋은 거겠죠. 그렇죠? 죄는 선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지 악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죄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얘기가 그거죠? 예, 뱀이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준 것은, 예,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강제 아래다가 가두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누가 너희 멍에가 무겁다고 그러더냐? 너희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행복한 사역자의 모델입니다. 순장인 분들, 소망 16순, 예, 밝고 즐겁고 가볍게, 예, 행복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영원히 행복할지어다. 근데 또 순장, 교칙 모임 사람들 안 모여요. 모이기 싫어요. 내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지 늘 섬기는 거 참 염치들도 없어요. 세 번 하면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정말 파렴치해요. 그걸 내가 믿는 사람들이 더 하고요. 나 정말 질리고 물렸어요.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돼요? 저도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어딘가에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죠. 섬기는 건 즐거운 거죠. 그리고 행복한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쁨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기쁨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한테 받을 상급이 있어서 내심.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 그러면 돌아서서 가면서 내가 삐식이 웃거든요. 아, 상을 받겠는걸.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죠? 네, 안 들어요. 예, 우리가 영적 세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패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누가 시킨 걸까요? 하나님이 천만에 그렇잖아요. 너 제대로 해야 될 걸, 제대로. 너 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에게 무슨 일 한다고 너 제대로 해야 될 걸? 뭐 그러면 너 망신될 거고, 그리고 너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너는 아마 더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해요. 성령님도 절대로 안 해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안 되기를 바라요. 너 약속 시간 잘 늦지? 그리고 끝마무리 잘 못하지? 그리고 말이 좀 커서 벌려놓고 뒷감당 못하지? 너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너는 리더가 되면 안 돼. 너는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뒤에 있어야 돼. 너 때문에 다 망치게 될 거야. 라는 소리가 종종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영적 세계의 패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내 안에도 있고 내 곁에도 있어요. 그건 죄가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주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인 것은 제가 알아요. 일반적인 한국 사람 그리고 지식의 표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관적이고 우울질이에요. 완벽주의자고 그리고 자기 검열이 강해.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을 남에게도 적용시켜서 행복하지 않아. 시선이 곱지 않고 자기를 보는 눈이 행복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가 잘못됐거나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예, 기도하고 힘들어지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 사역자들인데 세우고 싶은 사역자의 모델은 그거예요. 닮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부엌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나도 앞치마 입고 그거 한번 해보면 정말 일생에 소원이 없겠다. 아 그렇게. 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교회 일을 맡으신 분들은 주방에 갈 때 정말 멋있게 하고 오세요. 우아하게. 그냥 벼락 맞은 복장으로 그렇게 와서 어우 성질나 정말 성질나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나를 왜 다 여기로 몰아넣고 지들은 누구는 안 바쁜 줄 알아? 애 없어? 나 정말? 손님이 없나? 나는 휴가도 안 가? 어우 열받아 정말. 그래가지고 이 벼락 맞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메트로폴리탄 그 중앙무대에 딱 쓴 복장으로 오셔가지고 행복하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야 나도 저기 한번 서서 섬겨봤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게 가장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들이 자선행사, 남들을 섬기는 거, 시장에서 돕는 거 카메라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스타들이니까 그런 거 하죠. 예? 노숙자가 뭐 그런 거 해보세요. 누가 카메라가 따라다녀? 아무도 안 따라다녀. 현실의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믿음 안에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네요. 많은 신자들이 아마 그렇게 푸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숨어 계시나?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셨는데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내가 겪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세상의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면요, 꼭 보물찾기를 하죠. 보물을 어디다 숨겨놔요?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애들도 제가 가만히 우리 그 어완아나 유초등부에서도 가끔 보물찾기 할 때 제가 이렇게 창으로 다 보이잖아요. 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다 숨기면서 애들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키 큰 애들 찾으라고 좀 높은 데다 놓고 대부분 작으니까 낮은 데다 놓고 그럼 애들이 탁 나와가지고 막 찾기 시작하거든요. 다 찾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우울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나왔다가 애들이 빨리 뛰어가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와서 아이고 아이고 너 못 찾아서 나하고 손잡고 가자 그러기까지 기다리고 갔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초대하시려면 저는 복선을 깔아놨다고 생각이 돼요. 예? 죄는 지뢰를 깔아놓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복선을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보물찾기. 그 전에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 주제가 보물찾기였어요. 보물찾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보물 발견하기. 그래서 그 보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서 그 보물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 이상하게 꼭 우연인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보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분은 아멘. 3년 내로 하나도 없으신 분은 노멘. 예? 짐과 멍에만이 가득하고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저는 일단 하나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는 쪽에다가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미혹시키는 영이 야 네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노는 나의 힘, 우리를 조금 더 동기부여하고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못된 사람이 조금 더 성취하는 거였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승리자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선물과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준에 못 미치는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보는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달라요. 물론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자기 불만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지막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은혜의 복선을 깔아놓으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선물이라는 걸 알게 하고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죠. 좋은 영화, 그리고 좋은 오페라, 또 좋은 무대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고 뭔가 솜사탕 먹은 것 같고 뭔가 내가 오늘 선물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세계의 승리자예요. 은혜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면 늘 새 힘을 받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대표기도에서 회개를 아예 빼버리자 그랬어요. 자꾸 회개 부분이 걸려. 회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고 갑자기 확 가라앉히고 무겁게. 그건 제 말씀은 회개를 하지 말자.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은혜 은혜 복 복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토로 되는 거지. 짐짓.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토지. 그보다는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게 좋다. 영적인 은혜, 내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은혜를 자꾸 세워보세요. 앞으로 기도 맡으신 분들, 제가 그거 다 메일로 전달하게 했어요, 여러분. 전달하게 했어요. 받은 은혜를 다 세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얘기들을 쭉 올려드리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액과 같은 회개가 나와. 아하,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마음 가지고 살았군요. 그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는 빛커녕 소금커녕 그냥 그러고 살았네요. 이건 마치 하나님 혼내는 것 같아. 그죠?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세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복음과 상황, 말씀과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켜보는 눈길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들이 무기를 뭐를 가졌어요? 악을 가졌어요? 선을 가졌어요? 선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왜? 넘어뜨리려고. 넘어뜨리는 무기는 선이에요. 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명분을 가지셨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명분을 가지셨을 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마귀가 이용하기가 그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우, 난 저 사람이 미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단수가 낮아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 흔들리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은 앞에 나서는데 기도를 되게 안 하는 것 같아. 그 말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네. 선을 무기로 삼으면 실족시킬 수 있어요. 추수할 때가 된 밀밭 사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자라 있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런데도 그 대적자들이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예리하게 관찰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매의 눈을 가지고 관찰했겠어요? 적대적인 시선은요, 여러분 철판을 꿰뚫어요. 적대적인 시선은.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비판하려는 눈을 갖고 보세요. 멀리 있어도 시선이 의식되고요. 마주치면 섬짓하고 간이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이겨낼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면 더 미워할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잘하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던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적대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치유하니까 더 나빠졌어요. 예수님을 더 미워했어요. 이게 적대적인 이들입니다. 선을 무기로 가지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려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헌신하려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열심을 낸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을 내다가 번아웃되고 소진하는 분들은 사역에서 잠깐 물러나 있으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험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시험 든 상태에 있으면 다른 영혼을 해쳐요. 그래서 잠깐 물러나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제자들은 식사할 틈을 갖지 못했어요. 길을 가고 빨리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죠.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문제는 손으로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삭을 따먹은 게 문제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법은 소유국권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은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자는 경작권하고 이용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빚을 지고 사고 팔고 했어도 일곱 번째 안식년이 지나는 바로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희년이죠. 주빌리.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예. 우리 독일에도 그런 거 있죠? 예, 에어바우레시트 99년간 빌려서 소유권을 다 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돌려주는 거. 그 땅은 사고 팔지 못하는 거. 교회 토지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교회 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이 터를 인수하려고 계약까지 했는데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들이 전부 다 나이들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토지는. 그리고 곡식이나 음식에도 성경은 굉장히 관대해요. 왜냐하면 밀밭에 항상 가장자리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일부러 이삭 같은 거를 다 줍지 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이들이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방인과 고아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오미의 과부인 며느리인 룻도 추수의 들녘에 나가서 그 이삭을 주워 먹었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일부러 배려를 또 해주잖아요. 또 추수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이삭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었어요. 단지 예, 광주리 갖고 가면 안 돼. 그럼 절도야. 그리고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퍼가지고 가면 안 돼. 그것도 절도예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가는 건 허용됐어요. 포도원에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이렇게 따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안식일에 일어난 것인데 그냥 안식일에 그랬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 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노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안식일을 규정하는 이 멜라카라고 하는 39가지 규정의 하나가 어긋나는 거예요. 멜라코트 몇 번인? 3번에 저촉이 돼요. 3번은 뭔 줄 아세요? 추수하지 마라, 자르지 마라 그런 거예요. 39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만들고 성막을 짓는 규정을 자세히 해주죠. 예, 요즘 성경의 맥을 하신 분들이 따끈따끈하실 거라고 보는데 예, 그 39가지 성막을 짓는데 하는 노동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 39가지 규정들이 예, 미시나에 실려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이니까.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것, 즉 추수하고 자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노동 행위가 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로 쳐 죽일 놈들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6절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각자의 먹을 것을 갖추라. 즉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안식일이지만 노동으로 간주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안 한다.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노동 안 하고 예. 먹을 수 있는 것. 뭐 불을 피운다든지 이런 건 안 돼요. 예. 근데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노동으로 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기아를 해결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 성경의 적용이에요. 예.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음식을 구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범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구절을, 사무엘상 21장의 구절을 예,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노동이냐는 것을 가려내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죄의식을 주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더 씌우려는 것이죠. 네. 목적과 수단을 살짝 바꿔놓아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그러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좀 부끄럽죠. 예,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아가야지. 그렇죠? 예.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 그 대신에 분노와 적개심이 생겼어. 너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내가. 응? 너는 얼마나 잘하나 내가 한번 보겠어. 예,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서로 정죄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죄인을 찾아서 사정없이 갖다가 억누르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과 정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십으로 올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그거 선수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네? 네. 저도 지금도 아마 다시 독서를 꺼내서 하기로 들면 엄청 잘할걸요? 네. 안 한 지가 오래됐지만 아마 금방 회복되고 잘할 거예요. 응? 오장도 뒤집고 속도 한번 뒤집고 속상하게 하는 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받은 은혜, 쌓은 은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옳은 얘기, 그 다음에 좋은 얘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그만 39가지 계명.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작은 공동체들이 그 사단의 음모에 희생양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 정죄해. 서로 꼴보기 싫어해. 서로 신앙이 가짜래. 예? 그리고 낮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이민교회 유럽은 참 건강한 편에 속해요. 예.
다른 이민교회들 가면 이 목회자 일반을 얼마나 부정시하는 풍조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막 비리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멸시하는 풍조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이를 틈타서 이단들이 막 일어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개의 시선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적대적인 시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망하고 소망하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시선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사랑과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적대시하려는 그런 적대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적대적인 시선은 여러분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내려다보인다면 그건 적대적이에요.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려다보여요.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려다보는 거예요. 올려다보는 거예요. 올려다보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돼. 예. 내가 올려다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데 내가 내려다보여요. 내려다보여요. 그럼 은혜 안 돼요, 여러분. 보나마나. 그죠? 예. 그런 거를 기도라고 하고 있어. 그건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는 적대적인 시선은 저주의 시선이에요. 결국은 저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소망과 화해의 시선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사람과 화해하게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올려다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는 이 적대적인 시선은 그 다음에 스스로 형벌을 받는 시선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형벌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려다보고 그리고 저주받은 마음을 가지면 1차적인 피해자가 자기가 됩니다. 스스로 형벌을 받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면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죄를 불러들여야만 됩니다. 죄를 불러들이면 죄는 내 안에서 나와 동일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차적으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볼 겁니까? 적대적인 눈으로 볼 겁니까? 애정의 눈으로 볼 겁니까? 갈망하고 사모하는 눈으로 볼 겁니까? 아니면은 저주받은 눈으로 볼 것입니까? 올려다 볼 것입니까? 내려다 볼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살면서 늘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올려다 보고 그리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선물을 구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형벌과 같은 노동인가. 우리들의 인생은 노동과 경제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듯이 우리가 노동해야 된다는 것은 형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땅에 저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징이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리고 힘든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노동이란 원래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일이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형벌로서의 노동, 욕망의 도구로서의 경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으로서의 노동.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 황지에서 예수원을 세우고 노동은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다. 빈둥거리고 갈 길을 잃고 폐결핵으로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복음으로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기도와 노동을 가르쳤어요. 노동은 더 이상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일하고 삽니다. 경제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돈이 필요로 하다 그런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죄의 대가로서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지를 구별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옹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밀을 이삭을 따먹은 것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살림과 경제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옹호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죠. 양육반에서 늘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입증해 드려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카드 보내고 선물 보내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대강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요일 날 어떤 선교단체에서 면담 요청하고 독일분하고 한국분이 오셨어요. 선교단체 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103년 된 선교단체인데 그리고 얘기하면서 추방당한 사람들을 돕는 선교단체의 이야기도 하고 소개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쫓기고 추방당한 이들, 그리고 여전히 기아와 굶주림에 있는 이들,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기 때문에 전염병에 노출된 이들,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그들에게 먹거리를, 쫓기는 자들에게 안전한 처소를, 그들을 병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는 의약품을, 이것을 조달하는 것은 욕망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너희는 뭐하고 살았니?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았니? 받은 은혜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분깃은 욕망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제자들은 배고파 밀의 이삭을 따먹는데 그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빠듯이 헌금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생명군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년 여러분의 가계와 살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주의 노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